마감까지 또 30분 정도 남겨놓고 있죠. 지금 시점에 어떠한 전략이 유효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용원 전문가 연결해서 알아보죠. 네,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현재 코스피 지수 여전히 하락과 상승을 오르락 내리락하고 있습니다. 지금 흐름 어떻게 점검하고 계신가요? 네, 맞습니다. 오늘 우리나라 시장을 보면은 장 초반에는 조금 흔들리는 모습들이 있었고, 특히나 오전에는 금통이 금리 인상이 이루어지면서 좀 혼조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지금 미국 선물 지수라든가 중과권 증시들 그리고 일본 증시의 흐름들을 살펴본다라면 오늘 다행인 점은 좀 상승폭을 계속 유지해주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도 어느 정도는 좀 완화되는 모습들이고요. 특히 한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오늘 옵션 만기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현재 시장에서 수급들을 살펴보시면 지속적으로 파생상품 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큰 매수가 상승을 좀 제한시키는 그런 모습들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글로벌 시장은 좀 안정을 찾아가고 있으니까 환율에 대한 흐름들이 워낙 강세로서 흘러가고 있는 이런 현상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오늘 만기일이 좀 지나고 나면 시장에 대한 부분들은 어느 정도 좀 안정세를 갖고 움직임이 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런 점에서 오히려 금리 인상 역시도 불확실성 해소로 받아들이면서 좀 섹터별 움직임들이 좀 더 명확하게 이어지지 않겠나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오늘 오후장 시장은 뭐 크게 우려하실 정도의 수준 아니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우려할 만하진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러면 이 짧은 시간 동안 어떠한 전략이 좀 유효할지 궁금하네요. 네, 우선은 지금 만기일의 영향으로 인해서 지금 종목들의 움직임들을 살펴보면 대형주들은 전체적으로 좀 눌려있는 상태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종목별 좀 혼조세가 좀 특징적으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좀 섹터별을 좀 분산을 해서 좀 살펴보는 것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반도체 섹터라든가 2차 전지 섹터에 대한 부분들도 충분히 좀 긍정적으로 보실 수는 있겠습니다만 대형주보다는 좀 중소형주, 그다음에 지수의 영향을 좀 덜 받는 섹터 흐름들로 좀 작은 종목을 좀 보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특히나 어제 발표가 나왔던 부분들이 정부가 오늘부터 특별 여행 주의보를 해제한다라는 소식들도 전해졌습니다. 그것은 결국엔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이 훨씬 더 한층 더 높아질 수 있다라는 점들을 반증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화장품주, 면세점 관련된 종목들 또는 카지노 관련된 종목들이 순환매를 좀 보이면서 앞으로 흐름들이 좀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단기 접근 가능성보다는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들은 좀 저점 매수 기회로 잡아보시면서 모아가는 전략으로 진행을 해나가 보신다면 오늘 좀 얼마 남지 않은 시장에서 대응 전략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리오프닝주를 저점 매수의 기회로 삼아보자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